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복숭아과수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소개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1138-10번지입니다. 산청면 소재지까지는 이 도로를 통해 주행 5분여 거리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높다란 도로는 충주에서 산척과 백운을 거쳐 제천으로 연결되는 북부대로네요. 지금 복숭아과수원 주변을 둘러보는 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엔 주택 한두 채가 있을 뿐 마을로부터 외떨어져 보이시죠? 그래봤자 산청면 중심지로부터 주행 5분 거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길 오른쪽의 이 복숭아과수원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매달려 있어야 할 복숭아는 보이지 않고 풀만 잔뜩 지진 것이 전혀 과수원스럽지 않죠. 올해로 6년차가 되는 조생종 복숭아 36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벌써 다 수확을 마치고 방치한 상태라 일이 된 것이고요. 이 도로로 100여 미터를 진행하면 6m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도 산청면 중심지와 연결이 되네요. 요 앞에 있는 전신주가 과수원의 남동쪽 꼭지점이 되겠고요. 전남으로 보이는 나무의 라인이 과수원의 남쪽 경계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나무의 라인이 과수원의 서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요 과수원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 전에 294평의 면적으로 평지형이면서 준사각형의 지형이네요. 요 과수원의 평단가는 20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매매가는 5,880만원이고요. 1년 전에 평단가 25만원으로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주인분께서 금액을 하향 조정해 주셨네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농지에 농막이 대세였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무래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 대세가 될 것 같죠. 설치 가능 면적도 현재의 6평에서 10평으로 확장되고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 복숭아 영농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거 딱이겠죠?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설치 용지로 적합한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1138-10 마을로부터 외떨어져 있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294평의 면적으로 6년생 복숭아 36그루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로부터 주행 5분 거리에 위치해 생활권은 무난하고요. 농막이나 쉼터 설치 후 주말 체험 복숭아 영농하기에 딱 좋네요. 평당가 20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 매매가는 5,8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